자, 오늘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텔레칩스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파이버프로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신흥 SEC 관심주로 꼽았고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이틀째 반등을 하면서 좀 바닥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장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 인상 강도 수위가 좀 감소했고 이전에는 이제 뭐 50BP나 75BP 뭐 이런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더 내려왔었고 미국 증시도 시장이 내려왔었고 한국 증시도 같이 좀 내려앉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그 금리 인상 강도 수위 자체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빅스텝이 좀 어렵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이제 대중관세 완화도 조금 더 이제 그 하방 지지력을 좀 더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역별 추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박스권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막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글로벌적인 이제 정치 리스크는 공존하고 있고요.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다른 유행이 아니라 결국에 실적 성장주입니다. 뭐 예전처럼 코로나 시기 때처럼 단순하게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LNF 같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 김태석 팀장님.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조금 보이긴 했지만 일단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미국 증시가 본장이 마감이 되면서 이 스냅이라고 하는 기업의 실적 악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넘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고 나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되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 장중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은 장 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에 좀 임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수급의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후에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수급 동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님. 네,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은 텔레칩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뭐 기술적 분석 먼저 보면은 일단은 골든크로스 흐름이 나왔고 기관 외국인이 좀 선크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매도 그 하락폭도 좀 강하긴 했지만 반등을 줬을 때 완벽한 V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금방 또 강한 매수세가 나오는 저점 매수세의 그런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LX 세미콘이 지분 10%를 확보했고요. LX 세미콘이 이전부터 차량용 반도체에 좀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텔레칩스의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그 부분이 좀 사실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자체가 일단 매그나칩 인수 의향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매그나칩 인수를 LX 세미콘에 했을 시에는 또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좀 탄탄한데요. 지금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폭발적인 좀 실적 성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20년에는 적자를 좀 나타내긴 했지만 뭐 21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이후에는 올해부터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상 최대의 그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느는 게 또 중요하죠. 마진율이 좀 많이 좋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대치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칩스 지금 많이 오르기 전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LX 세미콘과 본격적인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 이 사상 최대 매출인 거고 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분 10%를 얼마 전에 확보를 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컨센서스보다 더 훨씬 많은 높은 그런 이제 실적 달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텔레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도 좋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시장의 쏠림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반도체 IT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 뭐 로봇 이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씩 수급의 이 매기세, 그러니까 개선세가 나타나는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가 아마 한 2, 3주 전부터 파미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뭐 제가 파미셀의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드렸었던 것은 아닌데 일단 파미셀과 함께 최근에 많이 언급드렸던 게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또 껄끄러운 특히나 이제 임상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때 임상시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반, 2년에 이제 공백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받았던 상황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제약바이오에 우리가 굉장히 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대신에 두 가지의 조건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이 잘 나오거나 또 두 번째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2위에서 시총 3위로 좀 밀려난 것은 아쉬운 상황인데 이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못해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긴 이 전기차 기업들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허주마라든지 트록시마가 이 북미 시장에 정말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허주마라든지 트록시마 신약이 굉장히 또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실적에 이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분기 영업이익이 450억 원으로 지금 찍혔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40% 이상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판이라고 하죠. 이제 직접 판매 형태의 이제 이 매출 구조가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회복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그러한 상황이라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뭐 항암제 또 제품군이 일본에서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잘 팔고 있는 허주마 트록시마 원래 북미하고 유럽 진출하기 전에 일본에서 이미 인기가 있었고 효능을 입증받았던 그러한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항암제 제품군 또한 그러한 절차를 밟았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와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